네. 5월 2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강연에 있습니다. 자,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 없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시간 나누시고 가시면 되고, 항상 이제 강연회 때마다 많이들 오시는데요. 뭐 여기 이제 성남 강연회부터 시작해서 그 1월 달에 노원구 강연회, 그리고 여의도 강연회, 그리고 여기 이제 광명 강연회, 그리고 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강연회 많이 오셨고, 그리고 증권사 초청 강연회에도 이렇게 이제 VIP 고객분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왔었는데. 뭐 이번 강연에도 대구에 또 거기 강의실이 큽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뭐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우리 알아볼 텐데, 자, 일단은 현재 오늘 중국 증시가 0.03% 상승 마감을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 야, 이거 중국 증시 상승 마감하겠나 싶을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 코스닥은 0.98% 더 빠졌고, 그리고 니케이도 오늘 0.16% 뭐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니케이도 환율이 1187원 80전을 기록했는데, 자,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어땠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흔들렸고, 오늘 대만과 죄송합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오히려 올랐고요.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수도 0.4% 상승했고, 인도도 0.8%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빠졌다.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불안감은 공포로, 공포는 투매로. 자, 두 번째 거 같이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만 유독. 자, 점점점. 반작용이 강하면 정작용도 강하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공을 세게 땅에 빵 때리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공이 이만큼 쫙 올라오죠. 근데 공을 살짝 빵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까지 요렇게 빵 올라옵니다. 자, 요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도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골이 깊으면 산이 어떻다? 산이 높다고 했죠. 자, 이런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RSI,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냥 보조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과매도 구간까지 지금 진입을 했는 거거든요. 투자 심리상 상당한 과매도 구간이 지금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 봉만 보면 어때요? 지금 빠지면서 반등이 약했고, 반등 추이가 어떻습니까? 요 봉들을 이제 삼각수렴을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지가 나오죠. 그러면 요게 상승이 점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자, 요거 보고 코스닥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이제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면, 요렇게. 요 그림 보이십니까? 자, 그 전에 각은 어땠어요? 요랬죠. 요런 각이었는데, 요게 여기서 각이 커지면서, 자,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삼각수형 형태 뒤에 원래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봉황기가 톡 삐져났어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봉황기가 밑으로 톡 삐져나왔어요. 과연 이대로 이렇게 그러면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빠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폭이 컸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타의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만 너무 오늘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조금 과한 하락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한 상황입니다. 아, 불안해. 불안해 하다 보니까,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같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빠져버렸는데, 자, 지수가 빠지면서 톡톡. 그러니까 코스피도 밑으로 빵. 코스닥도 밑으로 빵. 자, 반작용이 강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정작용도 강합니다. 정작용도 항상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결국 시장은. 지금 한번 내려 꽂았는데, 여기에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한번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좀더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신 그만큼의 반등은 강할 수 있다. 월요일장에서도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월요일장에 반등이 안 오더라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반등이 저는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월요일장에 반등이 안 나오면 오히려 반등폭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월요일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반작용이 강해야지만 정작용도 강하는 것처럼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빠지면 이런 각이니까 반등은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 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각이 커졌거든요. 각이 커졌어요. 그럼 이 각을 회복을 하는 상승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급을 잠깐 보시면,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한 투매를 일으켰어요. 자, 외국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았는데요. 기관이 아무리 받아도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봐요. 방어적인. 그럼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는 사다가 오늘 갑자기 왜 팔았나요? 이것은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기 위한 일종의 행위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오늘 손절하셨죠? 손절하신 분 많으실 건데요. 자, 다음 주 기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분명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반등 나올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양매도 나왔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매도하는 거 어쩔 수 없고, 오늘 투신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올라간다 했어요? 못 올라간다 했어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럼 IT가 올라가줘야 되죠. 근데 IT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어요?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수도 빠지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이제 이렇게 무기력했었나. 흘러내린 국내 증시. 우리, 제가 진짜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게, 저도 이제 성격이, 막 항상 이제 평이한 성격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랄까 이제 항상 좀 텐션, 조금 열정이 좀 있고 항상 조금은 확할땐 조금 뭐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삐리삐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건데요. 차라리 빠질 것 같았으면 화끈하게 빠지고, 오를 것 같으면 화끈하게 오르고, 이런 거를 이제 원하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근데 오늘 시장 어때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왜 시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힘 빠진 상황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빗자루 뺏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죠. 야, 이거 청소 좀 해라 하면, 네, 이러고 난 다음에 힘없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기 싫은 티 엄청 팍팍 내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뺏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그냥 팍팍팍팍 하고 이런,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았어요. 오늘 시장 꼬라지를 보니까, 열이 뻗치는 거죠. 사실.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빠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내를 하고, 아, 빠질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빠지는 거와는 별개로 힘이 없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빠지더라도, 화끈하게 빠지면 또 화끈하게 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쫙 빠지면 거기서 물타기 해서 또다시 살아나면 되고, 아니면 밑에서 다시 한번 신규를 잡아가지고 수익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장은, 이제 갭으로 한번 툭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크게 변동 없이 그냥 요렇게 이제 그냥 갭으로 툭 떨어졌죠? 여기서 그냥 뭐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코스닥도 코스피도 보면 오늘 갭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갭을 기준으로 종가까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장중에 뭐 움직여봤자 종가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끝났다는 거죠. 이런 시장이 다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차라리 좀봄 캔들 자체가 큰다는 것은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근데 갭으로 시작을 해서 종가가 도지 형태로 이제 끝나버리면, 도지,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딱 끝나버리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정말 시장을 내가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엄청 스펙터클하게, 재밌게 시장을 좀 움직여 볼 텐데, 제가 그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 시장이 오늘 너무 무기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일단은 각은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각을 크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세의 효과는 언제쯤? 자, 증권거래세가 우리가 이제 30일이죠. 30일, 5월 30일부터 수수료가 바뀌어요.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바뀌는데, 자, 원래는 0.3이죠. 0.3%. 우리가 0.3% 증권거래세를 붙습니다. 이것이 0.25로 바뀝니다. 이 호가로 따지면 호가 한계가 채안 돼요.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인색한 하락? 우리가 지금 보면 세금 올릴 때 뒷담 안 올리죠.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4%, 6%씩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거래세 낮추는 거는 지금 우리 0.3에서 0.25니까 0.05% 지금 인하된 거예요. 속 터진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외적인 얘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금 열심히 꼬박꼬박 잘 내는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식하면 어때요? 살 때, 팔때 세금 원천적으로 다 떼게 되죠.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치, 아니면 1000만원치, 1억치만 이렇게 뭐한 달에 1억 정도가 매매를 사고 팔고 한다.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권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세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이 증권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엄청나게 사고 팔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요돈다 합치면 그래도 지금까지 주식했는 돈다 합치면 세금 냈는 돈만 해도 한 20억 넘을걸요?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사고 팔고 하면 계속적으로 세금 나가는 거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을 사고 파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매매를 많이 할 때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20억만 되겠어요? 한 60억, 70억 가까이 될것 같은데. 그 정도로 뭐 많이 사고 팔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증권거래세 0.05%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한 번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장이.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증권주들이 반등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 일단 30일 매매 계약분, 30일 매매 계약분에 대해서부터 바뀝니다. 날짜로 치면 6월 2, 6월 3일부터.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예치금이 이틀 뒤에 애수가 되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일로 따지면 5월 30일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테마는 더 커지고 있다. 대신에 주도를 패턴이었던 희토류 관련주들도 오늘 쉬어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유니온 잠깐 볼게요. 유니온이 대장이랬죠? 유니온.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어요. 장중에 반등 나왔지만 변동폭은 상당히 컸지만 결국에는 2%대로 마감을 했고, 지금은 웃긴 게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희토류는 올라줘야 돼요. 왜냐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무역 분쟁 관련주들도 빠졌고 시장도 빠졌어요. 이거는 비성적인 하락,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반등이 크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무역 분쟁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도 일단 테마를 한번더 형성했는데, 자, 유니온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시세가 살아 있고. 자,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오늘도 보면 이제 유진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부품을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소식, 그런 소식으로, 그리고 KT 서브마린 이런 것들이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테마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자그마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더 커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붙게 되면 그때는 더욱더 커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희토류에서 유니온 모티리얼즈, 티플렉스 첫날 올랐고, 그 다음 뭐 올랐어요? 쌍방울 광림 올랐죠. 좀더 커졌죠. 지금 뭐예요? 뭐 지금 기술 굵게 한다고 캐사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또 오르면서 보복 카드가 좀더 많아진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보면 DST도 올랐고 로봇 관련주도 올랐고 그러면서 테마가 좀더 커졌어요. 그냥 다 기대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커졌을 때는 뭐다? 또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무역 분쟁 관련주가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원래 가던 종목군데요. 원래 이 우량주들에 대해서 약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좀더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종목군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조금은 많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좀더 기운을 내시고요. 오늘 조금 빠진 종목군들 제가 좀 차트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좀 해드릴까요? 일단은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수소 탱크로리가 폭발을 해서 사망을 했다. 사망 맞죠? 부상입니까? 중상입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찾아볼게요. 혹시 이거는 사람의 목숨은 제가 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강릉 수소 탱크 폭발의 비상, 견학원 2명 숨져. 큰일 났다. 씨. 아이고 참. 그래서 일단은 수소 탱크가 이제 터졌는데, 자, 여기에 넣은 이 수소 탱크하고 우리가 수소차의 탱크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EM 코리아 그리고 JNK 히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종목군도 어때요? 결국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런 이 6,000원짜리 밑으로 요런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와줘 하지만 지금 반등이 가능해요. 지금은 여기에 보면 이평 자체를 밟고 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으로는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갑니다.
항상 뭔가가 이탈이 되져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이 11선은 이탈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요게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500원에서 5,800원. 조금 과하게 빠진다면 5,300원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하단을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요 자리에 대한 박수권 돌파를 보시면 안 되고, 요 밑에 요 자리에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5,100원대, 5,200원대까지 나오는데, 요 자리도 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예. 요런 거는 급락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팍 빠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투매가 안 나왔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툭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죠. 이런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JNK 히터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제가 충전소 관련주들을 보냐면, 어차피 수소차는 충전소부터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JNK 히터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 종목군이 1차적인 부분에서 트리거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자,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요 거래량, 요 거래량은 뭐예요? 바닥을 잡아주는 거래량이에요. 그럼 여기에 2017년 9월 달에 있던, 자, 다시 여기 요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주봉해서 가격을 한번 매겨 본다면, 뭐 여기 이제 튀어서 갔으니까 뭐 한 요 정도 자리가 되겠다, 그죠? 제가 볼 때 한 4,000원대 되거든요. 그 4,000원대에서 자, 요렇게 과매도 주고, 과매도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아 올리는, 강하게 말아 올리는 요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요번에는 여기 4,000원, 4,000원까지도 요런 종목군들은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은 인위적인 하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일부러 이 개인 투자자들을 다 떨어내기 위한 마지막 이 뭐랄까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항상 보이고,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작용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용이 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금에 앞서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정작용이 강하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모든 주가들이 항상 보면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는 항상 크게 빠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다시 오르거든요. 지금은 여기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맥점을 잡은다면 우리가 이 4,200원, 4,000원 자리까지는 주가가 한 번씩 뭐랄까 이제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여기서 이제 바닥이 다시 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신에 이 시간적인 부분 봤을 때는 한 달 안에는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각도상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각이 커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정작용에 대한 각이 또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분야 자체가 혁신 과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소멸하거나 죽는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 그림상 뭐 2분기 실적 때는 아니더라도 2분기 실적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테마성에 대한 개별 테마로 이 주가를 만들어서 또다시 한 번 해먹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달, 제가 볼 때 한 6월달 말에서 7월달부터는 주가가 이 수소차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이게 뭐 미리 그런 것을 바닥을 예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가격대까지 내려오는데 그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다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자, 그런 것도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로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유로수. 유로수 같은 경우에도 자, 크게 놓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마찬가지죠. 처음에 나왔던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요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요거를 이제 또다시 주봉을 돌려 가지고
고가 권역에서 나온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가에서 나온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자, 요 거래량 보이시죠? 요 거래량. 요런 거래량이 의미를 줄수 있는 거래량이죠. 그냥 요런 자리에서, 뭐, 지금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요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된 거죠.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자, 이렇게 빵 튀면서,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빠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요게 이제 과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봤던 JNK 히터도, 여기 4,000원 밑에, 요런 자리 밑에, 마지막에 내려오는 요런 자리에서 사는 거죠. 장기 투자는. 그리고 자, 유로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움직여 난 다음에, 자, 여기 요 자리였잖아요. 그죠? 여기 요 자리였죠. 그걸 안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내고, 여기서 얘들도 어떻게 합니까? 한번더 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세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반등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반등이다? 결국 앞에서 이루었던 이 박스권에 대한 반등밖에 안 됩니다. 이 반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밑에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가격대 자체를 좀더 명심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강릉 수요탱크는 이 수요차 관련과는 제한적인 영향일 뿐큰 영향을 줄기는 힘들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같이 다 보셨는데요. 시장의 특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별적인 한 종목 한 종목 종목마다 이슈로 인해서 단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시장. 정말 춘추전국 시대, 춘추 잡주 시대. 그렇게 뭐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지금 영웅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더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들 기운 내시고요.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추천은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신규적인 매수는 지금은 조금 대기 하시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내일 강연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푹 쉬시고요.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